네, 이제 실기 두 번째 시간입니다. 기초정보 등록에서 전기분 재무상태 표소니께선서 거래처별 초기 요약 이렇게 입력을 해볼 건데요. 자, 첫 번째 강의를 듣고 만약에 프로그램을 뭐 끄지 않았다. 그러면 그대로 있겠지만 만약에 나는 강의를 듣다가 이 강을 다시 듣는다. 그러면은 다시 컴퓨터를 키셨을 거고, 그러면 어떻게 들어가시냐면 다시 아이콘을 더블 클릭하신 다음에 여기서 자, 회사 코드를 누르시면 상지 상사가 열리죠. 확인하고 들어가시면 돼요. 자, 여기서 이제 왼쪽 하단 부분에 있는 요 아래쪽에 있는 세 가지의 메뉴를 같이 활용할 건데요. 지금 우리가 국이 2022년도죠. 그러면은 전년도가 있겠죠. 이게 전년도 재무제표를 입력하는 거예요. 전년도 재무제표는 원래 넘어오는 건데 2월 되는 건데 여러분은 시험 보는 학생들이기 때문에 전년도 재무제표를 입력할 수 있니? 어떻게 연관을 갖는지 물어보고 싶다. 그래서 나오는 문제이고요. 자, 프로그램을 열어서 전기분 재무상태표를 먼저 열어보겠습니다. 전기분 재무상태표니까 2021년도 재무상태표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지금 보시면은 여기 이제 메뉴가 이쪽은 자산, 이쪽은 부채와 자본, 계정 과목을 놓고 해당되는 금액을 입력하시면 돼요. 자, 옮겨 적는 겁니다. 한 가지만 여러분이 입력하시면서, 아, 이게 연결되는구나, 조금 기억해야 되겠구나라고 하는 건한 개밖에 없고요. 나머지는 그대로 옮기는 거라 제가 요렇게 삐껴놓고 하나씩 넣어보겠습니다. 여러분, 입력하실 때 자산 중에는 유동도 있고 당좌도 있다. 그리고 당좌 중에 첫 번째가 이제 현금이라는 계정 과목이죠. 입력하실 때는 현금이라는 계정 과목을 입력하는 거예요. 그러면 입력을 하는 순간 지가 알아서 당좌 자산으로 금액이 들어가고요. 그 순간 유동 자산으로 금액이 넘어가는 거예요. 알아서 금액이 구분돼요. 그래서 여러분은 계정 과목을 입력하는 거예요. 이런 애들을. 재고는 입력하지 않죠. 상품을 넣는 거고요. 비유동 중에 투자는 없어요. 유형 중에 토지를 넣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어떤 특별한 자산의 항목을 입력하는 게 아니라 계정 과목을 넣는 거예요. 조회하는 방법. 자, F2를 누르고 현금을 조회하고 싶은데 현금이 가장 첫 번째 있기 때문에 자동으로 선택이 되어 있어. 가장 첫 번째 계정 과목. 자, 선택을 이렇게 하신 다음에 현금은 금액이 1,556만 원. 자, 이렇게 넣으시면 알아서 우측에 지금 자동으로 반영된 거 보이시죠? 자, 그럼 다시 넣을게요. 두 번째는 보통 예금입니다. 자, 방법. 조회하는 방법 두 번째. F2를 띄우지 않고 자, 요 상태에서 저 보이시죠? 자, 보통만 찍고 엔터를 쳐보세요. 그래도 F2를 누르고 조회했을 때 조회하는 것과 동일하게 조회가 됩니다. 그래서 글씨를 그냥 바로 입력하셔도 바로바로 조회창이 열리니까 여러분이 편하신 걸 사용하시면 돼요. 자, 보통 예금 하셨죠? 자, 또 입력하는 방법 여러 가지 하면서 제가 설명드리는 거예요. 자, 보통 예금은 얼마를 입력할 거냐면 2,500을 넣어야 돼. 여러분 실무에서 이렇게 쓰는 거 보셨죠? 아니면, 아우, 너무너무 귀찮다. 이렇게 쓰시는 거 보셨죠? 회계가 이렇게 1,000원 단위로 금액을 끊어서 읽고 쓰고 하죠. 자, 우리 프로그램에 넣을 때, 2,500만 원이라는 금액을 25,000,000 다 찍기 싫을 때 어떻게 하냐면, 25 찍으면 0 단위가 지금 이렇게, 0단위 1,000원, 1,000원 두 단위죠? 이럴 때, 플러스 키를 한번 누르면, 1,000원 단위가 한 번에 찍혀서, 한번더 누르면, 100만 원 단위를 한꺼번에 입력할 수 있어요. 제가 넣어볼 테니까 한번 보세요. 자, 2, 5만 찍었죠? 그리고 플러스 키를 누릅니다. 키보드 창에, 키보드에 있는 그 숫자 패드 중에 더하기 표시 있죠? 보셨어요? 한번 더? 한번 찍는 거 들으셨죠? 자, 이렇게 해서, 1,000원 단위를 동시에 입력하는 키가 플러스 키예요. 그거 활용하시면 여러분 좀 속도를 빨리 낼 수는 있는데, 이게 늘 사용되진 않아요. 왜냐면 금액이 늘 이렇지 않잖아. 아까처럼 이렇잖아. 그러면 플러스 키를 누르는 것보다 0000 이렇게 찍는 게더 정확하고 빠를 수도 있어요. 자, 보통 예금 넣으셨어요? 그러면 두 번째, 세 번째. 단기 매매 증권 조회해 볼까요? 자, 여기서 단기 매하고 엔터를 쳐도 조회되고 엔터 쳐서 계정 과목을 입력할 수 있다. 단기 매매 증권 지금 500만 원이잖아. 자, 이럴 때 편해. 5. 그러면 500만 원한 번에 입력이 가능하죠. 3개만 눌렀는데 500개 찍혔잖아. 고를 때 쓰임 받기가 좋아요. 자, 그 다음에, 외상매출금 받으러, 지금 보네. 외상매출금은 2200인데,
외상 매출금과 관계있는 충당금이 22만 원이라 순자산은 요 정도가 된대. 순실현 가능액이. 자, 그러면 어떻게 입력하냐면 2178만 원은 중요하지 않아요. 뭐가 중요하냐면 외상 매출금과 그 충당금을 각각 입력하는 거야. 둘다 입력해야 돼. 둘 다. 그러면 알아서 자동으로 이 금액은 프로그램이 만드는 거예요. 입력하실 땐 외상 매출금도 다 입력하고요. 보이시죠? 자, 외상 매출금. 이거 어때요? 그쵸? 22, 뿔뿔 하면 걸리죠. 자, 외상 매출금 입력하고 두 번째. 대손 충당금을 그 아래쪽에다가 입력하는데 지금 보시면 얼마나 많아요? 자, 우리가 회계 공부 이론 공부할 때 대손 충당금은 코드가 많다고 그랬죠. 어느 채권의 충당금이냐가 중요하다고 했어요. 지금은 이 외상 매출금의 충당금을 입력해야 되거든요. 자, 근데 이제부터 보세요. 외상 매출금은 108번이거든요. 코드가. 그러면 외상 매출금과 관계되는 충당금은 반드시 그 다음 코드인 109에요. 안 그럴 수도 있잖아요. 라고 물어보실 필요 없어요. 무조건 그래요. 왜냐면 실무적으로 딱딱딱 세트로 맞춰줘야지 나중에 출력이 빠바바박 되고 잔액 관리를 정확하게 할수 있기 때문에 엄한 계정 과목을 말도 안 되게 걸어놓진 않습니다. 절대. 바드럼이 코드가 110번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그 충당금은 111번이에요. 자, 다시 볼게요. 자, 여기서 다시 지우고 제가 F2를 누른 다음에 요렇게 가볼게. 외상 매출금 108번이죠. 그 밑에 대손 충당금 보이죠? 누구 거? 외상 매출금의 대손 충당금. 자, 이런 식으로. 참고인 거지, 계정 과목이란 뜻은 아닌 거야. 근데 누구의 충당금이냐를 설명해 주는 것뿐이에요. 이렇게 세트예요. 이렇게 세트입니다. 이렇게 세트예요. 자, 그럼 암기하실 필요가 있을까? 이제 하다 보면, 익숙해지다 보면, 이제 이런 일을 하게 되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해볼게요. 아, 나는, 외상 매출금을 먼저 넣고 외상 매출금의 충당금을 넣을 건데 조회 안할 거야. 109번이니까. 이렇게 해도 되는 거야. 전 이렇게 하기를 또 원합니다. 왜냐하면 이게 더 빠르고 오히려 더 정확해요. 오히려 더. 됐죠? 그 다음에 아래쪽에 바드럼 있죠? 바드럼. 바드럼 110번인데 아 저도 모르게 찍었네요. 바드럼은 조회해서 입력하시면 되고요. 바드럼 500이래요. 자, 여기까지 넣으면 당좌 자산은 7,234만 원. 7,234만 원. 이렇게 맞추는 겁니다. 어렵지 않잖아요? 자, 아래쪽에 이제 상품을 넣어볼게요. 상품은 그냥 상품 하나. 상품은 1,500. 자, 그러면 이 상품은 언제적 상품인지를 상상해볼까? 2021년도 기말이야. 이게 2021년도 12월 말 기말이면 동시에 얘는 2022년도 기초란 얘기죠? 그쵸? 자, 그런 잔액인 거야. 전년도 기말 전에, 이번 연도 기초 전에. 그런 숫자. 자, 이제 아래쪽에다가 토지. 토지는 8,000. 자, 건물 이렇게 해볼까? 건물 이렇게. 바로 들어가네요, 건물은. 건물은 5천만 원. 근데 건물의 누계 보이세요? 건물의 누계. 모든 유형 자산. 토지 빼고 건설 중인 자산 빼고는 감가상각한다고 그랬죠, 이렇게. 그럼 여러분 건물이 202번이잖아요. 그러면 건물 밑에 감가상각 누계액은 얘가 되겠죠, 코드가. 감가 했을 때 203번이겠죠. 맞죠? 건물이 202번이잖아요. 건물이 202번이니까 건물 감가상각 누계액은 203번이 되는 거야, 자동으로. 자, 건물 감가상각 누계 125만 원. 그대로 옮기면 알아서 잔액 관리 됩니다. 자, 차량 운반구. 차량 운반구 2천만 원이죠? 자, 그럼 여러분 차량 운반구의 누계액 몇 번? 209. 안 틀려요. 절대 안 틀려. 정확해. 이렇게 400. 비품 700. 그러면 비품의 누계액은 213번이 정확해요. 됐죠? 자, 하고 나서 마지막 우리가 이제 검증할 수 있는 건쭉 입력하고 더 이상 입력할 게 끝났습니다. 자, 합계. 자산 합계. 237 69만 원. 237 69만 원. 맞죠? 그러면 차변 합계는 정확하게 입력이 된 거예요. 자산 쪽은. 자, 이제 부채 쪽을 입력하러 가볼 건데
제가 요거 화면을 좀 이렇게 옮기기 위해서 요 그림을 잠깐 옮깁니다. 이렇게 이쪽으로. 자, 이렇게 옮기겠어요. 자, 부채 중에서 외상매입금 줘야 하고요. 외상매입금 8,500, 04만 원. 자, 지급어음. 지급어음 찍으시고 3,300만 원. 땡땡 이렇게 하시면 되겠죠. 조회하면서 계정 과목이 이런 것들이 있다 있었지라는 걸잘 기억 떠올리시는 것도 좋아요. 그다음 미지급금 1,250만 원. 그다음에 선수금도 있네요. 자, 선수금이라고 돼 있는 500. 그다음에 단기 차입금 5,000. 부채 총계 185540. 185540. 185540. 자, 이제 마지막 자본금 하나. 자본금 5,215만 원. 자, 5,215만 원 넣기 전에 대차 차익으로 5,215만 원 뜨는 거 보이죠? 대차가 맞아야 되는 말이야. 그쵸? 요거 아직 안 들어가서 안 맞는 거죠? 요게 딱이 금액이지. 일치하지. 뭐, 어차피 이거 하나밖에 입력을 안한 상태니까 그게 그 금액이긴 한데. 자, 제가 5,215만 원을 넣었는데요. 마지막에 엔터를 치는 순간 대차가 사라집니다. 짠! 이렇게. 대차가 사라지면서 재무상태표를 잘 입력이 끝났고요. 여기서 헷갈려 하면 안 되는 부분들은 전년도 기말에 5,215만 원이 되기까지 전년 당기순이익이 882 안에 들어가 있다는 거지, 당기순이익은 손익계산서에서 보이는 거지, 재무상태표에는 포함돼서 보여주는 게 자본금이 보여주는 거죠. 그러니까 이 자리에다가 당기순이익을 입력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알려준 거예요. 자본금만 입력을 잘 넣어주시면 됩니다. 어때요? 전기본 재무상태표 입력해봤는데 그렇게 엄청난 난이도가 있는 건 아니죠? 어떻게 입력해야 되냐? 감가상각 누계액이든 대손충당금이든 관계 있는 계정 과목 밑에 차감하도록 그 코드를 잘 찾아서 넣는 게 상당히 중요해요. 코드가 답이에요. 회계는. 왜 그러냐면 프로그램 자체는 코드로 입력을 하기 때문에 그게 그대로 정답 처리가 되는 메뉴이니까 코드를 잘 찾아서 입력한다. 그것만 주의하시면 돼요. 자, 그러면 재무상태표 끝났고요. 자, 그 다음에 손익계산서를 입력을 해볼게요. 자, 손익계산서. 자, 메뉴를 이렇게 열어서 전기분 손익계산서. 제가 이 메뉴를 살짝 옆으로 좀 끌어갑니다. 이렇게 놓고 보겠습니다. 자, 손익계산서. 21년도 1월부터 12월까지 1년 동안에 손익의 결과를 보여주는 거야. 재무제표로. 여기다 커서 놓고요. 상품 매출액을 먼저 하나씩 찾아서 입력을 하시면 돼요. 근데 F2 누르면 상품 매출이 바로 보일 거야. 상기업이니까. 상품 매출 9,505,000,000. 자, 입력을 할 때마다 오른쪽에 이게 이제 손익계산서의 계산 구조죠. 우리 손익계산서가 맨첫 번째가 매출이었고요. 매출에서 매출원가를 빼서 매출총이익 나왔죠. 그게 1 빼기 2가 여기서 이거 뺀단 얘기예요. 그럼 매출총이익에서 판관비를 빼죠. 그러니까 3에서 4를 빼면 영업이익이죠. 3에서 4를 빼면 영업이익에다가 이거 더하고 영업의 비용을 빼면 5에다가 6 더하고 7 빼면 세금 빼기 전에 이익이고요. 마지막에 소득세 9 빼면 당기순이익 나오는 거죠. 이게 계산구조. 자, 시험 볼때 객관식 문제 풀때이 계산 구조가 기억이 안 나면 지금처럼 이렇게 프로그램 열어서 보면서 객관식 문제를 풀어요. 아무 상관없어요. 그러니까 이 프로그램을 잘 많이 봤던 사람은 시험 볼때 모르겠다 그러면 프로그램에서 답을 찾을 수 있어. 똑똑한 사람. 자, 두 번째 매출원가 FE 상품 매출원가를 하고 엔터를 땅 치면 조그만 박스가 뜹니다. 이게 중요해요. 다른 애들은 그냥 갖다 넣기만 하면 되는데, 요 매출원가를 입력할 때는, 우리가 T자 계정 있었죠? 이렇게. T자 계정. 상품이 기초에다가 매입액을 넣고, 거기서 기말 재고를 빼면 매출원가라고 했잖아요. 이 계산에 대입한 데이터를 기초 상품, 당기 상품 매입액, 기말 상품 재고액을 입력해서, 여기다가 입력해서 매출원가를 어떻게 계산했는지에 대한 계산 구조까지 입력하게끔 해요. 자, 그러면 지금 보시면 기초 상품이 750이죠. 그럼 기초 상품 자리에다가 750 넣고요. 단기 상품 매입액이 8,500이었대요. 보이시죠? 8,500.
근데 이상하네. 뭐지? 왜 여기 기말 상품 재고가 1500을 입력을 해야 되는데 여기 입력이 돼 있네. 1500이 이거 뭐지? 자, 보세요. 전년도 12월 말에 기말이죠. 이건 이번 연도 기초 상품이라고 그랬고 방금 전에 이걸 어디에다가 입력했었는지 기억나세요? 재무 상태표에 넣었잖아요. 여기다가 상품에다가 여기다가 상품에다가 1500 이렇게 기말 전기본 재무 상태표에 1500이 손익계산서에서 의미한 이 1500인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요거 입력할 때한 가지만 주의하시면 돼. 지울게요. 싹 지웁니다. 전기분 손익계산서에 입력을 할때 주의사항 한 개. 매출 원가를 입력하려고 메뉴를 열었을 때 기말 상품 재고액인 이 1,500만 원은 어디에 입력을 하게 되냐? 전기분 재무 상태표에 입력해서 이쪽에 자동으로 반영되게끔 하셔야 돼요. 시험 볼때 얘를 누락해 놓거든요. 시험 볼 때. 그러면 여기다 갖다 놓고 이걸 아무리 넣어봤자 입력이 안 돼요. 지금 여기다가 커서가 지금 이미 여기 손익계산서로 들어와 있는 상태에서 커서 갖다 놔보세요. 들어가질 않죠? 재무상태표에 입력하고 넘어오게끔 한다. 그것만 주의. 나머진 갖다 넣으시면 정답. 매출원가 7,750만 원. 맞는지 확인하고요. 자, 그래서 매출 총이익은 1,800이었는 거야. 맞죠? 1,800. 자, 그럼 지금부터 우리는 뭐할 거냐면 급여부터 계정 과목을 쭉쭉 넣습니다. 자, 급여는 450. 오른쪽에 판관비 합계 될 거고요. 복리후생비 앱 좋아하셔서 복리후생비. 에이. 여비교통비 계정 과목 70. 5만 원. 수도강렬비 50만 원. 세금과 공과 이렇게 조회하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감가상각비 80만 원, 임차료 30만 원, 보험료 보험료가 맞네. 보험료 세 글자 보험료, 차량 유지비 70만 원, 그 다음에 소모품 비. 이게요, 입력이 다 되고 나서 맞는지 안 맞는지 확인할 때, 판관비가 1,000만 원인데, 내가 입력 끝났을 때 판관비 합계 금액이 1,000만 원이면, 이상하게 입력하지 않은 한, 맞았다. 생각하시면 돼요. 영업이익 800. 여기까지 맞죠? 그러면, 영업이익 밑에, 영업의 수익에 이자 수익이랑 임대료가 있네요. 넣을까요? 이자 수익은 120. 임대료. 세 글자죠? 임대료. 임대료 수입 말고요. 임대료. 임대료. 900번째 코드가 영업 외 계정 과목으로. 임대료. 임대료 90. 그리고 영업의 비용에 해당하는 이자 비용. 이자 비용. 여기까지 하면 지금 왼쪽에 하나하나 계정 과목별로 입력해야 되는 것들 다 넣었어요. 그쵸? 다 넣고 당기순이익이 맞는지 확인해야 되는데, 당기순이익이 맞는지 가보면 지금 안 맞을 거야. 당기순이익이 지금 입력 여기까지 했을 때 890이거든요. 근데 지금 880이죠. 10만 원. 그 10만 원이 소득세인데, 이 소득세가 이 왼쪽에 안써 있고 합계로 이거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여기에 기입돼 있어요. 그러니까 소득세가 반드시 마지막 손익계산서의 항목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그게 잘안 보일 때가 있거든요. 그래서 입력을 다한것 같은데 금액이 안 맞네. 이런 생각할 수도 있어요. 소득세 등이나 소득세 비용이나 같은 거예요. 소득세 비용으로 10만 원 넣고 마지막 당기순이익이 맞는지 일치하는지 확인. 그래서 손익계산서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것, 기억해야 될건한 개밖에 없습니다. 이거. 기말 상품 재고액은 손익계산서에 보일 뿐이지 차감해주는 기능을 하는 거지 입력을 해서 추가되는 것이 아니구나. 어디다 입력하냐? 전년도 재무상태표에 입력한다. 그 부분만 좀 상당 부분 주의 깊게 보시면 되겠어요. 그 다음 페이지에다가 제가 뭐 이렇게 하나 해놨는데 매출원가를 입력할 때이 자리. 그게 전기분 재무상태표에 상품으로 입력한 금액이 자동으로 반영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아, 잘했습니다.
자, 전년도 재무상태표 어렵지 않죠? 마지막이에요. 이것도 시험 많이 나오는데요. 마지막 제목은 거래처별 초기월이죠. 전기분 순익계산서 바로 밑에 있는 메뉴예요. 거래처별 초기월. 자, 이 메뉴는 어떨 때 쓰는 메뉴냐면요. 지금 우리가 재무상태표 입력할 때 외상매출금, 뭐 지급보험 이런 거 넣는데 그 각각의 계정 과목별로 금액만 있지 거래처가 빠진 거야. 그래서 여기다가 거래처를 하나 더 넣는 거야. 지금 아무것도 없죠? 아무것도 없는 얘기는 지금 처음 열었기 때문에 그래요. 여기 오른쪽에 왼쪽 상단 부분에 불러오기를 한번 누르시면 전기분 재무상태표에 입력한 거 불러올 거니? 응. 쫙 불러오죠. 전기분 재무상태표에 방금 전에 입력하셨던 정보를 자동으로 이제 받아온 거예요. 자, 여기서 보통 예금에 해당하는 금액은 이렇게 커서를 보통 예금에 먼저 갖다 놔요. 근데 보통 예금이 2,500이긴 해. 근데 어느 은행 건지가 누구 건지를 관리해야 돼. 그럴 때 여기다 놓고 오른쪽으로 커서 옮겨. 그리고 여기다가 FA를 띄워. 그리고 대한은행을 찾아. 그리고 얘는 대한은행 거야. 이렇게 보는 거야. 2,500을 넣으시고 엔터를 치는 순간 차액이 사라지는 결과를 가져옵니다. 그러니까 이 얘기죠. 보통 예금 2,500만 원은 전부 다 대한은행 잔액이야. 은행이 많으면 은행별로. 지금은 한 개만 연습 삼아 넣는 거고요. 다시 외상매출금에 커서 놓을까요? 외상매출금의 합계 금액이 2,200이죠. 근데 걔는 동일 거 1,000, 전자백화점 1,200이래요. 거래처별로. 그래서 여기다 놓으시고 동일전자 1,000만 원은 동일전자 거. 두 번째 전자백화점 거가 1,200만 원 이렇게 넣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여러분 이 거래처 어떻게 조회가 되고 있죠? 우리가 지난 시간에 거래처 등록에 등록했던 거래처들을 이제 자료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제 끌고 오는 거야. 그때그때 필요한 정보들은 코드별로 알아서 조회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거래처 조회가 상당히 등록하는 문제가 기본적으로 들어가 있어야지만 이런 나머지 정보들을 등록하는 게 가능해진답니다. 자, 받으러 커서 놓고 받으러 오른쪽에 갖다 놓고 받으러면 전부 다 파라상사 거래요. 얘 거구나, 500만 원. 이런 식으로 맞추는 거야. 합계와 그 거래처의 잔액을. 자, 그 다음에 외상매입금 좀 찾아볼까요? 외상매입금. 외상매입금에 거래처가 두 개네요. 그쵸? 자, 외상매입금에다 커서 놓고요. 오른쪽에다가. LG 거래처의 45404000. FE. FE 하셔야 돼요. 한국상사. 4,000. 그리고 맞는지 확인. 오케이. 자, 지급보험. 자, 안 보여서 제가 지급보험 커서놓고 오른쪽으로 갑니다. 지급보험. 지급보험의 거래처. 또 LG 거야? LG. 지급보험 LG. 1,000만 원. 한국상사. 2,300만 원. 자, 미지급금 거래처. 미지급금에 커서놓고 오른쪽에다가 커서 옮긴 다음에. 미지급금은 청록상사 거. 1,250만 원. 자, 선수금. 선수금 갖다 놓고 오른쪽에다가 커서를 옮긴 다음 선수금 동일전자. 500만 원. 마지막 단기차입금. 단기차입금에 커서 놓으시고요. 단기차입금은 대한은행 거래요. 5,000만 원 전액이. 단기차입금 이렇게 할게요. 단기차입금에 커서 놓고 오른쪽에. 대한은행 5,000만 원. 엔터 빡 하면 대차 잔액 일치. 자, 어때요? 지금 거래처별 초기월도 상당히 그렇게 아 난해하다 이런 느낌은 안 드는데 순서가 뭐냐면 거래처별 초기월은 재무상태표에 입력한 자료를 끌어다가 거래처의 구체적인 정보까지 등록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이 처음부터 지금까지 쭉 순서대로 입력했죠. 이 순서대로 입력이 되어 있을 때이 마지막 거래처별 초기 2월에 정보들이 빠짐없이 등록이 가능해요. 자, 근데 여기까지 했는데 그럼 여러분 시험 볼 때는 시험 문제가 어떻게 나오냐? 이거 다 넣어야 되냐? 그렇지 않고요. 시험 문제에서는 이 회사의 재무상태표, 전기분 재무상태표 여기 들어갔을 때이 전기분 재무상태표에 이미 입력을 해놨는데 하나나 두 개를 누락하거나 잘못 넣어놔요. 그거를 수정하는 거예요. 지금처럼 이 모든 정보를 다 입력하면 1시간 동안 시험 못 보죠. 이거 다 넣는데 한 30분 걸릴 거니까.
찾다가 실수할 수 있잖아. 그래서 이미 입력은 다 됐어. 다돼 있는데 한개 넣어라. 아니면 한개 일부러 금액을 틀리게 넣어라. 그럼 그거 찾아서 수정하는 거예요. 마지막에 거래처별 초기 월도 마찬가지예요. 거래처별 초기 월다 입력하라고 안 해요. 이 중에 외상 매입금의 거래처만 등록하시오. 이런 식으로. 아니면 그 거래처도 들어가 있는데 금액이 잘못 들어갔으니까 맞게 수정하시오. 이런 형식으로 나오는 거예요. 왜 그러면 우리는 다 입력했냐? 해봐야지 아니까. 다 해놓고, 아, 이 정도로 이렇게 입력을 하는 메뉴들이구나를 알고만 계시면 이제 문제가 나왔을 때, 아, 요때 이렇게 넣는 거지. 그때그때 응용하시면서 문제를 잘 풀어나가실 수 있을 겁니다. 자, 이제 이번 시간까지 해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서 이번 시간까지 어떤 메뉴들을 살펴보았냐면요. 회사 등록 메뉴, 거래처 등록 메뉴, 계정가, 뭐 환경등록은 그냥 본 거고요. 전년도 재무상태표, 전년도 손익계산서, 그리고 거래처별 초기 2월. 요 부분에서 가장 기본적으로 점수가 많이 나와요. 18점이 이 안에 100점을 차지하고 있으니까 어떻게 입력하는지 간단하지만 실수만 안 하면은 뭐 점수 그냥 가져갈 수 있는 문제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자, 고생 많으셨고요. 저는 또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